오늘도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오늘은 어제보다 소식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뉴스로만 치자면 굉장히 조용한 하루지만 그래도 나온 정보들을 모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가 한국 시간으로 9시에 X상에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하죠. 해당 인터뷰에서 혹시라도 비트코인이나 도지코인에 관련된 뭐 언급이라든지 정보가 나올까? 수많은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트럼프 입장에선 이미 할 만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내놓을 수 있을 만한 최선의 방안을, 비트코인에 관련된 방안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한 법안까지 소개가 됐기 때문에 할 만큼 했는데 여기서 뭐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다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언급 등등이 나와주면 좋겠다. 자, 한편 해당 인터뷰를 의식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드디어 X 트위터상에서 활동을 재개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트위터상에서 다시 한번 그의 활동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것인지 크게 기대를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변동성이 증대가 되었었는데요. 혼조세가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보시면 떡락했다가 올랐다가 떡락했다가 오르락 내리락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도 뭐 마찬가지였었죠. 롱 때리고 숏 때리고 해가지고 양쪽 다 뚝배기를 박살을 냈습니다. 그러자 오늘 이 움직임 때문에 무려 4억 달러가 넘는 돈이 청산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자, 이래서 선물시장이 무섭다, 조심해야 된다. 위 아래로 화려한 와리가리를 보여주었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조정이 좀 더 깊숙하게 나온 다음에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여러 분석가들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5만 6천 달러까지 가지 않았죠. 5만 7천 달러 상에서 반등해가지고 6만 달러까지도 갔다가 지금은 5만 9천 637달러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2672달러. 그리고 왜인지 모르겠지만 어제 비트코인의 심리상태가 극단적 공포로 기울었었다라고 하네요. 저번주에 있었던 하락 때문에 사람들이 트라우마에 걸린 것일까? 극단적 공포를 느끼고 있다라는 비트코인 투자자들. 다음으로는 9월이 살금살금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여러가지로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저번주에 있었던 노동보고서들, ISM 서비스업 지수, 신규 실업수당, 데이터 등등을 봤을 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될 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원래 9월달에 연준이 0.5포인트 금리를 인할 확률이 페드워치상에서 85%였었는데 이게 50%까지 떨어졌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돼가지고 시장이 반등했다라고 했다가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자 금리 때문에 시장이 실망했다라고 했다가 정말 헷갈리게 말을 꼬아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웃긴 것은 보통으로다가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예상치를 내놓게 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낮아졌다 혹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기 상황을 진단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은 어거지로 짜고 치는 고수도 예상치를 훨씬 더 높게 불러놓고 낮게 나와가지고 경기에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우길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일주일 만에 뭐 25만 건 이렇게 나왔는데 평균 이 정도면은 한 달에 대략 100만 명이 거의 달마다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것인데 단순히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수치가 낮았다라고 해가지고 노동시장이 탄력적이다?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말장난이 아닌가. 이어서 최근에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쟁였다는 소식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거래소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이 2018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수는 236만 개. 얼마 남지 않았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쓸어 담고 있다. 이는 바로 비트코인을 출금해서 장투적으로다가 보관하려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듦과 동시에 거래소 내 비트코인이 적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방 압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코인 텔레그래프 측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비트코인으로 하여금 올해 전고를 뚫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이유들 같은 경우는 주봉 차트 기준으로 RSI가 하락 모멘텀을 약화시킨과 동시에 도지 캔들 완성으로써 추세 반전을 시사하고 있다, 꾀하고 있다, 그리고 9월 달부터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해 전고를 뚫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자, 근데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는 아직 100%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디 비트코인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다음으로는 비트파이넥스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의 실현 가치 대비 시장 가치 비율을 살펴봤을 때 0.84까지 떨어졌다. 이는 단기 투자자가 지난 2022년도 약세장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미실현 손실을 기록 중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다. 뭐냐? 즉, 바닥을 시사하는 시그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닥에 가까워져 왔다. 한편, 피터 브랜트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봤을 때 본인은 스스로 거래를 별로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가격 범위가 제한될 때는 거래를 피하며 패턴이 완성됐을 때만 진입을 한다. 확신이 있을 때만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현재 비트코인 차트는 역삼각형 또는 확장삼각형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니 거래하지 않을 생각. 그가 올린 차트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본인은 지금 자리에서 거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방향성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들어가게 되겠죠. 코러시 AK 분석가 같은 경우도 이야기하기를, 자, 나도 좀더 높은 가격대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또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태를 봤더니 중립이야. 거래량도 많지 않아. 그러면은 어설프게 시장에 진입했다가 크게 손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재탕, 희망회로 분석. 색깔만 다르고 올린 사람만 다르지 거의 똑같은 희망회로 분석인데요. 과거에 이렇게 떡상을 했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슈퍼떡상 직전에 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가지야라고 외치고 있는 분석. 현실이 좀될수 있으면 좋겠고. 다음으로는, 아, 골치가 아프다. 알트코인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쭉쭉 올라갔었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8%대의 정을 뚫지 못하고 지금 하락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알트들이 좀 힘을 쓰는 것이 아니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6 혹은 54%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알트코인들은 추가적으로 더 높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로만 분석가는 밝혔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크립토 배트맨 분석가의 분석. 지금 보시는 차트는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인데요. 거의 8년간 동안의 추세선, 최근에 테스트가 이루어졌었다고 합니다. 깨지지 않고 추세선이 잘 버텨줬는데요. 지금부터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은 당연히 알트 시총이 추가적으로 쭉쭉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분석가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알트를 사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최근에 이야기하기를 알트코인 시장이 몇주내 바닥을 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몇 주가 특히 더 중요하다. 알트코인들이 바닥을 찾고 회복을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알트코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 맞죠? 중요한 순간이 맞습니다. 8년짜리 추세선에서 반등을 해줘야지 혹시라도 만약에 뚫고 들어가면은 그땐 진짜 알트코인들 골로 가게 되는 수가 있겠다. 이어서 알트코인 하면은 뭐니 뭐니 해도 아직 이더리움이죠. 알트코인들의 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못 누른다 이거죠. 그와 동시에 이더리움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솔직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자, 그러자 제키스 분석가는 이런 식으로다가 욕먹고 배척받는 자산이나 암호화폐들 과거에 어땠었느냐? 오히려 펌핑을 하지 않았었느냐라고 하면서 이더리움 상승에 한번 걸어보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이더리움을 무시했었던 사람들 이번에 최후를 한번 맞이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이더리움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듯한 정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저번 주에 이더리움을 살벌하게 던졌었던 짬프 트레이딩이 저번 주에 추가로 무려 3억 7천 달러어치 이더리움을 언스테이킹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이걸 또 거래소로 보내가지고 팔려는 것은 아닌지 약간의 우려가 되는 가운데 ICO 시절 때 활동했었던 거대 고래 한 마리가 5천여 개의 비트코인을 또 거래소로 입금을 했다라는 소식 나왔습니다. 그리고 5천 개 이전에는 4만 8,500개를 또 추가적으로 입금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 던진 것이겠죠. 야, 진짜 너무한다. 이더리움이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이더리움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인가? 답답한데요. 한편 해당 ICO 거래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개당 31센트에 샀었다라고 합니다. 완전 거저네, 거저. 아무튼지간에 이더가 또 힘을 못 쓰게 되면은 알트코인들도 특히 이더 계열 알트들 같은 경우는 크게 또 휘청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기를. 마지막으로는 희망적인 국내 소식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의 금융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환 위원장은 금투세가 한국에서 폐지될 수 있도록 또한 과정 속에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해야죠. 안 그래도 한국장이 좋지 않다라면서 해외로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한국 투자자들을 잡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덤으로다가 암호화폐 관련된 세금도 폐지. 쉽진 않겠지만은 꼭 그리 될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나중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인터뷰상에서 중요 내용 나오게 된다면은 또 글로써 업데이트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이 도움되셨다면은 토마토 채널 수고한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및 링크를 통한 암호화폐 지갑 구매 부탁을 드리며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